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GTO 안진호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글로벌 인재를 깨워라. 제가 깨워드릴 겁니다.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죠?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좀 희망을 드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못 봤던 그런 길을 좀 보여드리라고 그걸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. 제가 제시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그 챌린지는 좀 넓은 그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좀 왕성하게 활약하는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되라, 그걸 도전하고 싶습니다. 사실 저는 15살 때 미국을 갔습니다. 제 부모님이 이민 가서 이제 따라가서 제가 23살 때부터 지금 30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있는 그 한국 사람들, 또 이제 아시안들, 그 미국 기업에 또 글로벌 기업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취업이 되면은 잘 승진할 수 있도록 뭐 리더십 스킬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을 미국에서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지난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그 대학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 대학생들이랑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망감, 절망감, 아픔, 그런 걸 제가 너무너무 세게 느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. 저한테 새로운 콜링이 왔는데 제가 하는 일을 미국에서만 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왜 글로벌 탤런트가 돼야 되냐,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한 아시안 탤런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기업들이, 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우리의 현재의 성장과 앞으로의 성장은 다 아시아에서 온다. 근데 우리 회사 내에 그런 마켓을 매니지할 그런 리더들이 있냐, 그런 탤런트들이 있냐, 충분히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탤런트들 찾아다니느냐고 난리를 났습니다. 전쟁이라고 불러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글로벌 탤런트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제가 글로벌 탤런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조건 떠나야 된다,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여러분도 글로벌 탤런트라고 해서 꼭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글로벌 탤런트가 될 수 있어요. 우선 여러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한국은 벌써 글로벌 나라입니다.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다 글로벌 기업들이에요.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글로벌 인재가 돼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십니다.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열려요.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좀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,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좀 동남아에서 좀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, 한국에서 갖고 있는 경력하고 동남아에서 좀 일했던 그 경력이 미국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경력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
미국에 취직을 시켜줬어요. 그래서 지난주에 떠났어요. 그래서 그 일 출근 잘했다고 가톡 도왔어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글로벌 탤런트가 벌써 돼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거를 테이크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꼭 지금 당장 외국으로 나갈 생각이 없더라도 꼭 글로벌 탤런트 되셔야 돼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아는데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. 힘들죠? 네, 힘들어요. 그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못하고 계세요. 우선 제일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1호, 스펙에 목숨 거세요. 이 스펙이요, 이런 말씀 들으실 때는 한국에서도 별로 이제 효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. 글로벌 스테이지에서는 더더욱 없습니다.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만큼 쓸데없는 학위, 무슨 자격증 이런 거 그냥 이력서 꽉 찼어요.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. 그래서 그 스펙 땄는데 너무 에너지를 좀 소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어에 너무 올인을 하세요. 사실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영어 배우셨잖아요. 대개 그 정도면 돼요. 그 정도면 돼요. 또 많은 분들이 대학 가서 또 계속 공부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영어를 갖다가 사실 20대가 좀 넘어서 하게 되면은 그 배우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. 제가 아는 분 하나는 S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외국에 가고 싶다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영어에 올인하겠다고 학원을 매일 다니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럴 시간에 우선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시면 안 되고 그 노력을 하시되 좀 밸런스 있게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. 근데 영어 올인해봐야 여러분들이 와 나 영어 진짜 잘해서 이제 전에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절대 안 드실 거예요. 항상 난 모자란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하시되 너무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좀 이렇게 좀 쪽집게 그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 같은 거 또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쓰는 말들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그 국제 프로그램들이 정부나 학교나 뭐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매니지하는 게 많아요. 근데 이게 거기에 너무 기대를 하거나 의존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. 왜 그랬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그분들이 참 열심히는 하시는데 좀 아쉽게도 너무 좀 전문성이 좀 없으세요. 그래서 저도 좀 그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전문성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 데서 추진하는 것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해요. 몇기 해갖고 뭐 10명, 20명, 크게는 3, 40명 이런 기로 하는데 외국에 있는 많은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은 작아요. 이 작은 문들이 많아요. 큰 문이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문들이 수없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20명, 30명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한꺼번에 들어가기에 너무 좁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관들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럼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?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멘토와 스폰서를 찾으셔야 돼요. 멘토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뭔지 아시죠? 많이 들으셨고. 근데 스폰서 그러면 약간 저게 뭐지? 그런 얘기 들어오죠.
제가 좀 고백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책을 하나 썼어요. 그책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글로벌 인재를 깨워라. 이런 아주 멋있는 제목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한게 아니고 그 제목을 저는 책을 다쓴 다음에 이 책의 에센스는 뭘까? 딱 생각해 보니까 스폰서더라고요. 그래서 그책 타이틀을 제가 스폰서를 찾아라 해갖고 제가 출판사에다 쫙 보냈어요.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안 돼, 안 돼요. 그럼 큰일 나요. 그 한국에서는 스폰서가 다른 거라 그러더라고요. 나쁜 거라고. 그래서 그거를 안 썼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. 스폰서가 뭔지.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스폰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. 스폰서는 멘토보다 좀센 사람이에요. 멘토는 주로 어드바이스를 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스폰서는 그거보다 좀 세갖고 액션이 따라요. 사람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그래요.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그 많은 좀 성공한 사람들, 훌륭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께 인터뷰들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가만히 항상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학생일 때 아니면 제가 좀 신참일 때 저를 아주 결정적으로 도와주셨던 멘토가 있었습니다. 그런 얘기 꼭 나와요. 근데 여러분들은 멘토가 아니고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.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무대에 나갔을 때는 꼭 필요해요. 많이 힘들다 그랬죠? 여러분 자력으로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일단 찾으셔야 되고 그 멘토를 스폰서로 엘리베이트 시켜야 돼요. 그래서 그 어떤 경우가 굉장히 좀그 스폰서가 좀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이제 여러 이제 국제 무대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외국 회사에 가서 뭐 미국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가서 이제 여러분이 입사하고 싶은 아주 그 회사가 있어요. 아주 건물도 멋있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정문을 두드립니다. 나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나는 이렇게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일도 잘할 거니까 저를 좀 채용해 주세요. 그러면 주로 나와서 문을 이렇게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사과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인사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채용을 못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게 회사 규정상 또 법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복잡을 해요. 그래서 인사과 사람들은 그런 거좀 봐도 당하기 좀 싫어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죄송하지만 못 열어드립니다.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스폰서가 계시다 그러면 문제는 좀 틀려져요. 그 안에서 일하는 스폰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면은 열어줘요. 또 많은 경우에 이런 건물을 보면은 꼭 앞문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에는 꼭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급할 때는 창문도 있어요. 근데 스폰서가 있을 때 스폰서가 도와주면은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열려요. 그래서 스폰서 꼭 찾으셔야 돼요. 알았죠? 제가 저는 좀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지금 현재도 한 50명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하면 참 보람돼요. 또 제가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전에 멘토링했던 친구, 스폰서 해줬던 친구들이 지금 잘 활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.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그 한국 친구들도 많이 하지만은 또 이제 유학 온 친구들 또 제가 많이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예를 하나 드릴게요. 이 친구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멘토링을 했던 친구인데 졸업을 하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취직을 했어요. 근데 취직을 한게 그냥 취직한 게 아니고 I로 시작하는 좀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그 채용하는 신규 채용이 뭐한 5, 6천 명 돼요. 근데 그중에서 한 30명 정도를 특별 채용해요. 그요 사람들은 채용을 해서 빨리 이제 임원 쪽으로 이제 그 승진하는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학생 신분인데 그 프로그램에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아주
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중간쯤 와 있어요. 가능성 있어요. 스폰서가 있을 때 가능해요. 또 유학이 아니래도 요즘 인턴십으로 많이 미국에 보면은 인턴십으로 많이 오거든요. 또한 친구는 아주 적극적인 친구예요. 와서 그렇게 오래 몇 달 있지도 않는데 그 어디에서 미국 회사에서 그 IT 마케팅 쪽으로 인턴십을 했어요. 근데 대개는 인턴십하고 그냥 끝나요.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적극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 있는 매니저가 스폰서가 됐어요. 너무 귀엽게 봐주고 끌어주고 싶은 거예요. 같이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성격도 좋고 너무 적극적이고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스폰서십 그 비자 들어갔 그 애플리케이션 들어갔어요. 아마 잘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석세스 스토리는 다 스폰서가 있었고 멘토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럼 그 스폰서를 어떻게 찾아요? 그런 또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. 그 스폰서라는 게 사람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행사에 가서 뭐 명함을 이만큼 갖고 와요.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. 또 어디 가서 뭐 이메일로 뭐 왔다 갔다 했다. 그거 갖고 스폰서 절대로 안 됩니다. 근데 그런 게 스타팅 포인트는 될 수 있어요. 그렇지만은 그 스폰서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계기로든지 만나야 돼요. 만난 다음에 이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을 쌓아야 돼요. 쭉 쌓다가 어느 순간에 아까 그 제가 IT 마케팅 하던 그 친구 얘기 같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, 나 얘 잘 아는 사람이야. 너무 이뻐. 좀 도와주고 싶어. 좀 끌어주고 싶어. 이런 마음이 언젠가 생기거든요.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. 우리 이메일로 만나고 이러는 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뭐 이메일로 뭐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런 미닝이 없어요. 그런 거 갖고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. 근데 하여튼 이게 그 어떻게 됐든지 힘든 일이에요. 생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고 스폰서까지 올리는 게.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좀 시간을 좀 보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추진하는 일이 있어요. 제 회사 이름이 그 ADI라는 회사인데 ADI Inspiration 해갖고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. 이 무슨 단체냐면은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매니저들, 한국계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.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멘토 대주라, 좀 스폰서 좀 대더라. 그걸 내가 지금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.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 꽤 됐어요.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한 5천 명 정도 모으려고 그래요.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활동해서 그런지 그나나 좀 왕발 쪽에 좀 들어요. 그래서 사람을 제가 특히 한국계 매니저 리더들 만나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이런 취지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한번 여태까지 뭐 하여튼 몇백 명한테 물어봤을 거예요.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도 근데 그분들이 대답하는 게 한 명도 싫어요. 뭐 나 시간 안 나요. 나 한국말 못하니까 그런 거 못하겠어요.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. 100%의 사람이 Sure, I'll be more than happy to.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요. 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또 들었거든. 한국 젊은이들이 너무 얼마나 지금 절망하고 있고 희망이 없는지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많이 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또 그분들이 될 수도 직접 스폰서가 될 수 있고 또 이분들 옆에 또 많이 있거든.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스폰서를 꼭 찾아야 돼요. 그렇게 하고 또 간단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들어보셨어요? 엘리베이터 피치. 이게 뭐냐면은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.
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옆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올라갈 때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. 뭐 10초 걸릴 수도 있고 한 30초 걸릴 수도 있고 그때에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. 이때 나는 누구다.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그래요.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10초짜리 하나, 한 30초짜리 하나, 한 1분짜리 좀 시간이 많다 그러면 1분짜리 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나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자신이 생길 거예요. 어디 가시든지. 네,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제가 특히 한국 사람들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제가 말을 걸잖아요. 어쩔 줄은 몰라 해요. 그냥 너무 당황하고 네,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와서 얘기합시다. 아주 자신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이런 거 같고 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갖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보스가 될 수도 있고 좀 별의별 우연스럽게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이 엘리베이터 패치 여러분들 꼭 그 비즈니스 아니래도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소개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버전으로 종류로 좀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또 자신감 생길 거예요. 여러분들은 사실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. 여러분들 똑똑하고 열심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인데 이렇게 좀 흙이 묻어 있어요. 뭐 보석을 새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벌써 보석이세요. 근데 조금 먼지 털어내고 좀 광만 좀 내면 아주 반짝반짝하세요.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저는 다 글로벌에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와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러면은 꼭 좀 한번 시야를 좀 넓게 멀리 보고 한번 글로벌 무대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어떤 절차를 거쳐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본인이 뭘 원하는지 우선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이 저도 좀 봤거든요. 근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실 때 그 정확한 정보, 잘못된 정보, 그 인포머셜이라고 그러죠. 인포머셜인지 이게 진짜 정보인지 그거를 꼭 찾으셔야 돼요.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킬 같은 거 너무 스펙이나 뭐 이런 거 많은 분들은 준비 그러면 다들 그 스펙을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거 절대로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 그런 거를 착실히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언젠가는 아마 본인이 가시고 싶은 그 나라에 좀 여행이라도 가서 좀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안 되고 준비를 척 해갖고 어딜 가시든지 누굴 만나러 가시는 거지 거기에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이거는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.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그런 걸 다 준비하시고
그렇게 한번 가시면은 그게 가장 좀 효과적일 거예요. 수많은 청년들을 면접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점은 어떤 점이신지 궁금합니다.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면접을 할 때는 제가 면접을 할 때는 제 회사에서 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회사가 따로 그 제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회사들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나 그거를 파악을 하고 사람을 찾는데 뭔가 유니크한 무엇을 우리 회사에 좀 전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항상 찾아요. 맞춤성 그런 거랄까요? 그래서 자기의 그 개성을 좀 자기의 브랜드 이런 걸 좀 키우는 일에 좀 신경 쓰면 제일 좋을 거예요. 네,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그 무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용기를 내서 한번 좀 도전해 봤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암의 투병은 빙산과 같다. 빙산의 일각은 병원 치료라고 하게 되면은 그 빙산의 잠긴 부분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암을 이기는 이 전인 건강 생활 방식으로서 영혼 건강과 몸 건강과 사회 건강과 환경 건강의 그 생활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에서 지금 하는 이 암을 이기는 전인 건강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.